무엇이든 시켜도 되지만 전부 다 해드리지는 못하는 전부 키워 고민 신속 해결 키 서비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너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가 원하는 시대의 요구상 바게디 삼두근 바게디입니다. listen 이거 생각해서 삼두근? 응. 분명 몇 명 몇 명 터진다고. 너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면서 박수 칠 사연이 아니었어. 약간 좀 눈물 날 것 같은 사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은 위반하고 싶은 이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반하고 싶은 이반입니다. 분명히 신경 썼어요. 라임 넣었어. 위반하고 싶은 이반입니다. 네, 제가 9월 30일 군대 입영을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으면 제가 게이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서 군대에 들어가서 괜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성격도 울컥하는 성격이라 누가 조사를 나와서 너 동성애자냐? 물어보면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용히 갔다 와야 한다는 걸 마음은 알고 있는데 성 정체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있으면 싸우고 싶을 것 같고 역시 최대한 숨기고 부정하고 조용히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숨기지 않고 다녀와야 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숨길 수는 있을까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리고 덧붙여서 다들 제가 들어가면 군역법상 추행죄로 위반할 거라고 확신하시는데 저는 위반할 의사는 있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군대 잘 다녀오는 것도 법 위반도 응원해주세요. 네, 위반하고 싶으신 이반님이십니다. 이반이 위반하신다는 건 뭔가 가서 추행을 하시겠다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네, 아마 네, 그렇죠? 일단 근데 자기를 버리지 않겠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 너무 이거 슬프다. 아, 저는 이분께 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군대와 관련돼서 알고 있는 게 참 별로 없네요. 저는 전문가.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군영법상 추행죄에 대해서 조금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 궁금. 여기서 잠깐 휴여상식 군영법상 추행죄란 따단.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할 시 형사처벌을 받는 법조항입니다. 군대 내 이성 간 성행위는 단순 징계로 끝나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만은 상호 합의, 영 내외를 상관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법안 중 하나이죠. 저도 이제 군대 언제적 일이야? 이분 언제 가시죠? 9월 30일 날. 9월 30일. 우리 방송 나가기 전에 가십니다. 이미 가셨겠죠? 이미. 안녕. 그래. 근데 에디도 군대 다녀왔잖아. 맞아요. 에디는 군대 갔을 때 어땠어요? 저는 이제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꾸 너 군대 가기 싫어서 그렇지? 군대 갔다 와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군대 갔다 왔는데 엄마 혹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좀 자꾸 말할 껌딱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약간 증거를 위해서도 갔지만 제 스스로도 제가 아 나는 지정성별이 남성이지만 나는 여성이야 그래서 난 트랜스 여성이야 라고 결심을 하는 건 너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의료를 택해서 호르몬을 맞고 이제 사람들이 막 나를 제 트랜스젠더라는 약간 그런 시선들도 묵묵히 버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기엔 너무 제가 두려웠었어요.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 같기도 해요, 군대에. 네. 군대 가면 정말 소위 그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들의 문화가 완전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가면 좀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봐야지 좀 내가 결정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군대를 가게 됐었어요. 난 사실 너무 겁났죠. 처음에 막 저는 군대에서 막 따귀도 맞고 되게 좀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너무나 아무래도 이제 젠더 표현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남다르니까 막 걸을 때 막 군가도 너무 이쁘게 부르는 거야. 군가를 부른데 내 목소리만 이렇게 나와. 미성으로. 그리고 막 그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 말투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교정의 대상이 되죠. 너 이렇게 말투가 왜 그래? 뭐부터 왜 그래? 뭐 왜 그래? 이런 거? 눈빛도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뭐
약간 좀 성희롱식으로나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막 너 되게 참기름 같아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너는 참 꼬소해 막 이렇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런 뿐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니요. 자장가 불러달라 그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괜찮겠어. 진심으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 재워주고 싶어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근데 이게 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막 나한테 그냥 완전 꼭 그런 애들이 포켓몬 야생몬 같이 생긴 애들이 막 재워다 막 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막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난 다 들어줘야 되니까 다 리액션 해줘야 되니까 난 너의 관심이 없는데 막 계속 자기 연애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자랑하는 사회생활 내한테 말도 못 붙일 것들이야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무서웠던 건 그래도 되는 문화가 이미 군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걸 저항할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 왜냐면 아무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안 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왜냐면 군대 내에서는 내가 잘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 선임이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의 행동이 내 주변에 영향감을 미치니까 이게 함부로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그 제가 되게 좋아해 짝사랑했던 완전 멋있어가지고 이제 간부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튼 설날이었나 추석이었나 밤에 당직을 써는 거였는데 아니 신문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하리수 씨 인터뷰가 엄청 크게 써있던 거야. 근데 그 간부님이 하리수는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사람 옆에 있는 건 나거든. 네 바로 옆에 있는데 막 이래서 어떻게 했냐. 그 면을 잘 접어가지고 그분 저기 그분 그 서랍장 있잖아요. 그 책 꽂는데 거기다 이렇게 살짝 넣어봤어. 간직하라며. 이게 좀 가시화되라고. 아 봐도 놀라지 말라고. 약간 그런 것 있었고. 그리고 막 이런 뭐라 그럴까 어떻게 말할까 막 너 여자 좋아해 너 여자랑 잡았어 막 이런 얘기들 막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커밍아웃을 좀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얘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할 생각은 없었고 일병 때 일병에서 상병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좀 기다렸어요. 제가 저에게 좀 힘이 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개나 소나 저를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좀 위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이제 중대장님 그리고 그리고 부대 내 친한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얘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주면 좋겠다. 그럼 나도 너희들을 나 대해준 만큼 대해주겠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좀 되게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단단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아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확신. 내가 얘기해도 됐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게 막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라. 결론. 확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지 얘기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내 안전이 괜찮은지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잘 나가세요 이렇게 응원하시는. 아무튼 이 얘기 너무 슬퍼서 내 재밌는 얘기 할 거야. 군대 얘기는 제일 재밌으니까요. 그 뭐지? 아 뭐야? 또 한 번은 제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에 위반하고 싶은 이반님께서 입대 전에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연 같이 읽고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연아 보살님이 사연도 듣고 점사도 봐주셨어요. 그래서 점사 내용을 전해주더니 이게 이렇게 길어? 위반하고 싶은 이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위반하고 싶은 이반님께서 또 음성 편지를 자료 배치 받고 음성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위반하고 싶은 이반님께 응원의 한마디 보내드리고 저희도 음성 편지 같이 듣는 시간 가져볼까요? 누나도 다녀왔어. 너도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네.
퀴서비스 구독자분들도 위반하고 싶은 이반님께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더 훨씬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위반하고 싶은 이반님 건강하게 군대 잘 다녀오세요. 안녕. 충성. 안녕하세요, 연분홍TV. 저는 지금 군인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성소수자로서 군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는 사연을 보냈었는데 그런 건 딱히 이제 없었어요. 왜냐면 성소수자라는 걸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내가 성소수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당연히 불이익도 없겠죠. 군대가 기싸움의 장이에요. 진짜 남성 기싸움의 장. 서열 싸움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 네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시비를 거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한테 제가 그 초코파이 이렇게 주면서 아, 초코파이 먹고 힘내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초코파이를 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순해지더라고요 저한테. 아 형, 아 형님 이렇게 막 대우해주고. 아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이 초코파이 하나에 충성을 외치는 이런 공간에서 내가 뭐 군인이라고 국방력의 중심 뭐 이렇게 하는데 아, 또 현타가 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또 친구들이 하는 게 야 남자들만 있는데 게이로서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 막 옷 벗고 운동하거든요. 아 그거 보면 기분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신경도 쓰지 않게 되더라. 그게 일상적인 풍경이 돼봐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학에 관련해서 성적취약을 지운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제 생활사 동기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저 눈을 부라리고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뉴스 이게 KBS 막 보면서 어? 저 문제가 지금 뭐? 몇 명이 뭐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다고? 막 이렇게 발의가 됐다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형 왜 이렇게 화가 난 듯이 쳐다보고 있냐고 자기 문제냐고 막 서 형 뭐 게이 혹시 게이 아니지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냥 눈이 아팠던 거야 라고 그냥 하고 씁쓸하게 지나갔는데 한 번은 재식 통솔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이제 발을 맞춰서 가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근데 뱀이 지나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어머 깜짝이야 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상상이 될 거예요. 이거 생활관 돌아와서는 아 너 게이같이 왜 그러냐 형 왜 이렇게 게이같이 왜 그렇게 목소리가 여자 같냐고 막 그래가지고 발자국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낮 군대에서도 성적 지향이 이렇게 참여받는데 밝힐 수도 없는데 밝히면 왕따 당할 것 같고 이러니까 욕한 애들 얼마 많고 이렇게 무시받는데 성소수자는 집단 자체가 인권의 어떤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배제한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규탄하고 동료들이 싸워주셔서 계약을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안에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군 생활 할만하고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정비 시간 같아요. 전역했을 때쯤에는 아 굉장히 듬직한 사람이 전역을 한다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진짜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적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나갈 생각이에요. 주소 알려주면 면회에 많이 오세요. 진짜 면회가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들 편지가 그렇게 감사하다고요. 편지 좀 보내주세요. 면회 좀 와주세요. 진짜 씨 내가 이렇게 이거 구걸 안 하려고 했는데 구걸해야 돼. 군대 하루라도 한시라도 벗어나 있고 싶어요. 면회 많이 오시고 그리고 연분홍TV가 잘 되고 언젠가는 연분홍TV가 잘 되는 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더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